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고척에 이어서 수원 KTVG 파크 원정에 독수리 부부가 왔습니다. 하나 이것은 나 이건데. 어, 챔피언. 어. 저 KT 팬들에도 저거 우승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부심. 우리 하나이글스도 우승을 언제 하려나. 아, 하나이글스가 KT 위주에 그래도 작년에 지난 시즌에 많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이번 주말 3연전 좀 기대를 하고 제이칸에 왔습니다. 더더 말고 덜려 말고 비닝 시리즈만 두 번만 이기자. 두 번만 이겨. 더더 말고 다더 말고. 아이고 오랜만이네 KTVG 파크. 어우 오랜만이야 KTVG 파크. 더더 말고 덜려 말고 두 번만 이기면 됩니다. 두 번만. 아, 세 번. 세 번은 좀 무리고 두 번만. 이렇게 아 이렇게 맡겨놓으면. 일단 맡겨놓고 싶은데 놓고 갈까 말까. 놓고 가 그냥 가버릴까 봐서 못 놓겠네. 갖고 다녀야 돼. 갖고 다녀. 하나의 이것이가 KTVG를 과연 이길 것인가. 두 번 이어서 네 중위권으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빨리 가. 가방 검사한다. 이 가니까 안 붙잡혀. 아 그래서 못 들었네. 가방 얼굴 어디 있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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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냥 보내. 입장 시 안전을 유의하시오. 뭘 또 여기서도 또 하겠네? 감사하겠습니다. 야구장 내부 중앙 게이트에 빅토리 센터 의무실 취수 놀이방 등의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흡연 보수는 경기장 외부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노력하는 손 KTVG가 되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어우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응원단 석이 어디지? 자, 응원단 석이 여기면 아 저쪽입니다. 저쪽. 아 오랜만에 KTVG 오랜만이다. 자 빨간색 좀 하얀색 입고 왔어. 자 여기에요 54, 55 뷰가 아주 좋습니다. 어디? 뷰 여기 거기 옆에 여기요. 자 뷰가 아주 좋아요. 아, 딱 응원단석 딱 보이게. 아, 오늘 잘 나오겠어 영상이. 오빠 잘 잡았다 자리. 자 뷰가 괜찮아요. 오늘 찍는데 아주 음란하게 해야 돼. 좋은 화면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0개 1점을 땄습니다. 출발이 좋은데 과연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벌써 1점 먹고 벌써 이긴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고. 자, 김민우가 투수인데 아이고! 잡았어. 김민우가 이제 잘만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던지고 있다가 지금 4회 말에 무사 1-3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민우가 흔들리고 있어 지금. 이 4회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지금 무사라서 한두 점은 내줄 것 같아 왠지. 결국에는 결국엔 진짜 위기를 잘 넘기나 싶더니만 그냥 3점을 홈런 때려 맞고 그냥 김민우가 저게 문제야. 저게 잘 하다가 갑자기 계속 두들겨 맞아. 그래가 점수를 그냥 뭐 한꺼번에 3점 주고 4점 주고 그게 문제야. 잘 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3점 4점 내주고 시작하다가 잘하고 그게 좀 문제예요 지금. 아유. 먹여 살리고 있어. 예, 하나 이거 최은성 유니폼을 사야 되겠어. 그지? 야, 최은성 유니폼 꼭 사야 돼. 유니폼 이번 신규 유니폼을 최은성으로 사가지고 하나 입고 다니겠어. 아우, 하나 이글스의 자랑이야 진짜. 그러니까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줬어. 야! 야!
자, 연장 10회 말. 또 연장을 받습니다. 지금 몇 시니? 지금 아마 11시예요. 11시인 것 같은데. 도저히, 아우, 피곤해서. 못 있겠어요.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겠네. 아니, 씨. 9회 박병호 때 그냥 홈런만은 맞지 말지 않는데 그 홈런을 맞아버리네. 또 연장을, 도대체 연장을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지? 아 진짜 연장을 이게 불펜이 불안해 죽겠어. 네 아주 그냥 마땅한 마무리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저기 뭐야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간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질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질 것 같아. 왠지 기운이 지금 기운이 이기면 다행이고. 한 시간 이상을 또 운전. 어이없어서 포기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자신감을 잃어. 아, 자꾸 이제 운이 없으니까. 9회만 되면은 그러니까. 불안불안해지는 것 같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이게 몇 번, 벌써 몇 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도 홈런 맞고 있겠어? 자 경기 결과는 9회 경기 결과는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간간히 보면서 네.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아직 안녕이 아니라 아니, 안녕이 아닌가? 네. 운전하면서 운전하면... 경기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맞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경기 원래 다 끝까지 보고 나오는 사람인데 아 이게 중간에 나와버리면 똥 싸다만 느낌이라서 웬만하면
끝까지 보는 사람인데 너무 피곤해서 또 한 시간 또 이상을 또 운전하고 가야 돼서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언제든 연장 가서 이겼으면 좋겠다. 지금 가는 중에 오그레디 응원가가 불리는 거 보니까 11월 초인가 봐요. 아, 징하게 한다, 진짜. 어떻게든 이게 야, 장난 아니다. 하여튼 10회, 지금 10회를 넘겨서 지금 11회 하고 있나 봐, 지금. 와. 어떻게 끝날지 아니. 궁금하긴 하다. 지금 11시 4분인데 11회 말이야. 11회 말이야? 11회 말. 11회 말. 네. 네, 하나 이것이 또 이제 공격이 또 득점 없이 끝났네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유, 참나. 자, 결국에는 11시 한 30분 정도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버렸습니다. 12회까지 7대7로 허무하게. 허무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되지 말라고 비는 그런 상황은 다 돼버려가지고. 참나. 아이고, 이렇게 불펜들이 이렇게 점수를 다 이렇게 한, 매회 그렇게 까먹는지 참 되게 안 풀리는 이번 시즌인데, 초반에. 아휴, 이게 제가 참 뭐가 잘못인지. 외국인 투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다 못하고 있어, 지금 세 명이다. 아,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대전 홈 경기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료가 될 뻔했는데 무효가 됐네. 무슨 무효도 되고 내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하나 이가 있어요. 그래도 화이팅. 최은성이 너무 잘한다. 최은성 유니폼 팔아줘야 되겠어. 좋아.